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오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부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지원 유세를 펼쳤고 김경지 후보는 자정부터 48시간 철야 유세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도 유권자들을 찾아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고 국민의힘 금정구의회 의원들은 전 구청장의 별세로 치러지는 선거를 두고 혈세 낭비라고 말해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규탄했습니다.